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롤달의 명상. 오늘은 아가서 2장 4절의 말씀을 놓고서는 묵상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는 그분께서는 저를 와인의 집, 즉 약속의 텐트, 그 토라의 세부 사항과 위임장이 주어졌던 회막으로 데려오셨고, 저를 향한 그분의 깃발, 이 아직 들려있는 이 깃발은 사랑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관한 묵상은 라비 엘리에젤 파포께서는 그분의 책 펠레 요에츠에서 공개 기도에 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지만 제게는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며 또 가만히 보면 하시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시엠 곁에 천군 천사들과 그 영의 세계들에 존재하는 깨어있는 그 숭고하고 충실한 그분의 모든 맑은 영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곳에 나도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장소라 여겨집니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 바가지 퍼다가 라비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라비께서 회당에서 또는 모임 자리에서 인도자나 한 사람이 기도문을 공개적으로 읽을 때에 서둘러서 읽거나 서둘러서 말한다면 이는 많은 이들에게 죄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가피하게 서두르게 되어서 쫓아가 보지만 따라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하는 입장이 되어 그 서두르는 사람이 그들의 죄를 자신의 영혼과 목에 짊어지게 됩니다. 하시엠께서는 이렇게 서두르는 자들과 다투십니다. 특히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서둘러 있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모든 단어에 오류를 범합니다. 하시엠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내 뜻을 밟으라고 요구했느냐? 예시아후 1장 1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왜두 개의 기회나를 구하느냐? 너희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제쳐두고 기도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하지만 서둘러서 읽고 기도할 때내 앞에서 넘어진다. 그래서 그 보상이 그러한 손실과 함께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손실이 이득보다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스러운 이름의 모든 말을 낚아채서 짧게 자른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신성모독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는 그 같은 구절에 그들이 그의 깃발이 내 위에 사랑이라 라고 말했지만, 이는 그가 나를 건너뛰는 것이 사랑이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미드라시 셜라시림 라바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는 오직 노력과 수고 후에 천천히 읽은 뒤에만 적용됩니다. 그때조차도 어리석음 때문에 말을 더듬는다면 전능하신 분 앞에서는 작은 아이가 말 더듬이와 짧은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며 이는 사랑받고 즐겁고 듣는 이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말을 잘할수 있는 어른이 일부러 짧은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조롱과 비웃음 같은 것이며 듣는 이의 분노를 정당하게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을 속이듯 나를 속였소 라고 그가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다면 적은 양일지라도 의도를 가진 것이 더 낫다라는 것과 거룩하신 분, 복되신 그분께서는 페이지 수가 아니라 시간을 세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일에 서두르는 사람을 본다면 그를 어리석고 바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오겠습니까? 우리의 축복받은 기억의 현자들께서는 운유를 넣어서 구절을 읽는 사람은 세상에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사내들인 101A에 말씀하셨습니다.